옆에 사람에게 가장 짜증나게 하는 수면 무호흡증 혹은 코골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증가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시간이 짧다 보면은 코골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일명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코골이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과연 실손보험이나 혹은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 1종에서 보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질병수습에서 보상이 됩니다. 물론 실손보험도 100% 90% 가입자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수술을 하셔가지고 옆에 사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수면 무호흡증 수술이나 코골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좀 편안한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